침. 침이 차라리 나. 침하다. 침하면 너무 더럽지. 위에 올려야 돼요. 어머머. 어, 깜짝이야. 나 진짜. 두 번째 탈락자 선정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 탈락자 선정의 시간입니다. 오! 그렇죠. 아, 그래? 아, 원래는 이렇게 기습으로 할 게 아니었는데 자꾸 이렇게 뭔가 작전을 친해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짜드시겠대요. 페어 플레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 진짜 페어하게 내가 너가 좋아서 했다가 아니고 해야 되는 건데 야, 조금 쟤는 좀 떨어뜨리자. 이거는 좀 그치. 좋은 그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작전은 원래 못 쓰게 하기 위해서 네. 자기들끼리 뭔가 다른 생각을 했었구나. 아, 우리 상의 못하게 하려고. 아, 그런 거 같아. 우리 상의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현재 이곳에는 솔로 8명과 마피아 2명이 남아있습니다. 지금부터 러브마피아로 의심되는 사람을 투표하겠습니다. 갑자기?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진짜. 오늘의 탈락자는 2명입니다. 단,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투표해야 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투표해야 합니다. 새로 생긴 놈이다. 러브 마피아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갑자기 술 잘 먹다가 아니 와 더 아, 취할 것 같아. 갑자기 술 잘 먹다가 지금 처음으로 입을 여는 사람이 공격당할 것 같아요. 뭐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발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투표가 아니라 일단 얘기 자기 의견을 생각을 해 얘기를 해보자. 어. 한 명만 상황이 먼저 해줘. 난 서영이. 나? 서영이. 어, 뭐지? 저 리액션 뭐지? 어? 나는 예린이. 난 나도 의심 가는 사람에 일단은 미안한데 예린이 씨. 저는 연준이. 아, 저는 원래 아니었는데 예린이. 원래 아니었는데 방금 생각이 바뀌었어.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아직 우리 예린 씨가 방어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린 씨가 이 방어권을 본인을 위해 쓸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써줄지 이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죠. 저도 뭐 실드 치는 건 아닌데요. 하나만 말하고 싶은 게 그 어제 뭔가 우리가 차 타고 가면서 이상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제 이상형 뭐 약간 저랑 선이 닮은 사람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항상 했고 아, 나 근데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 번쩍했어. 순간적으로 번쩍했어. 왜? 뭐가? 이상형에서 선이 잘 맞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어저께 마피아 맞힐 때도 마찬가지였고 나는 둘의 스타일을 봐. 그래서 어저께 처음부터 인수랑 영화가 커플일 것 같다라는 소리를 했었어. 어? 신동이다. 근데 저거 중요해. 맞아. 근데 실루엣이나 그다음에 뭐 직업적으로나 봤던 게 어울리는 거는 상현이랑 예린이랑 어 예린이랑 아, 둘이 너무 잘 어울려. 어제보다 오늘 더. 아~ 어제보다 오늘 더. 아~ 아, 진짜 이 오빠 웃겨. 나 살짝 기분 나빠도 되는 수준. 아 근데 한 번만 생각해주세요. 오빠 이번엔 진짜 틀렸다니까. 그러니까 난 뭐 내가 느꼈을 때 그렇다는 거야. 저도 예린 언니랑 커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유. 둘이 이제 뭐 쇼스트를 한다는 그런 장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 그래. 공통사 뭐 대화를 하는데 막 어디서 방송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어디서 본 거 같아요. 저를요? 어디서 봤지? 촬영 샵 이런 데서 봤을려나? 아 일하면서 봐주실 수도 아 일하면서 봐주실 수도 있었겠네. 아니면 커플이거나 처음에는 아예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그냥 우리가 모르는 척 알아가 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대화를 뭐 해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오빠 어떻게 이런 마음이었구나. 몰라? 아, 네 알았어. 네 다 했어. 진짜 틀렸는데. 그러니까 나는 뭔가 별로 안 맞아. 저는 사연 오빠 골랐는데 이유는? 도시락 때도 그렇고 예.
도시락이 도대체 뭔데? 도시락 뭐예요? 포켓 싸왔잖아요. 포켓. 근데 포켓인데. 아, 어? 아까 이제 저 이제 친구가 저 뭐 포켓을 갖고 왔대. 포켓가 또 있어요? 여기 있어. 저희도 포켓 볼래? 나 포켓 어디서 샀는지도 말할 수 있어. 광명에서 샀어요, 나. 왜요? 우리 집이 가까우니까. 아니, 근데 포켓을 왜 샀는데요? 포켓가 뭔데요? 포켓가. 내가 포켓을 선택한 이유를 얘기해 줄게. 나? 내가 그 브랜드 촬영화를 하면서 그 포켓을 시켜줬어. 그래서 많이 먹어, 촬영할 때. 처음 이제 본 음식에서 되게 괜찮다, 이거. 이렇게 해서 싸간 거야. 끝이야. 이게 안 수상하다고? 이게 뭐? 내가 짝을 했을 때, 내가 짝을 했던 순간이 봤습니다. 아, 너무 어려워, 지금. 방어권을 보유 중인 예리님, 지금 방어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상호한테 과연 얘기를 하고 쓸 것인가, 그냥 쓸 것인가도 궁금하다. 그렇지. 머리 아프지? 써야지. 일단 살아남아야지. 그래요. 뭐가 고민이야? 뭐가 고민이야? 어? 왜냐면 나는 궁금해. 나는 뒤에 내가 선택해서 누가 마피아인지 확인해보고 해보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좀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해도 되죠, 좀. 지금 방어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예리님이 떨어지면 사실 그 방어권 소멸인 거고 그렇죠. 만약에 예리님 살아계셨으면 내일 쓰실 수 있으시고요. 두 개만 생각해. 너 의심 안 받을 것 같으면 안 써도 되고 대신 죽으면 방어권 없어지는 거니까 뭐. 저 안 쓸래요. 저 안 쓸래요. 오. 저 안 쓸래요. 나 지목해봐. 나 지목해봐. 멋있어. 난 집에 가도 상관없어. 아실 거 없어. 진짜 강단 있는 여성분인데요? 난 아니다.